다들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여를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형법총론 제4판 637페이지 로마자 5번의 공동정범의 미수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강의 절차 추천업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자 5번 공동정범의 미수. 1번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공동정범의 각 가담자들이 각자의 행위 분담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가 있다. 양가로 1번의 전체적 해결설. 공동정범자 중에 한 사람이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한 시점부터 전체로서의 공동정범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 분담이 공동의 가담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공동의 가담 의사에 의해 하나의 전체 행위로 결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양가로 2번의 개별적 해결설. 각 가담자들이 실행의 착수 시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638페이지. 이 견해는 전체적 해결설에 따르게 되면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채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양가로 3번의 결론. 개별적 해결설은 각 가담자의 실행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의미만을 부여함으로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에도 타당해야 할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라는 공동정범의 기소 원리와 부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 해결설이 타당하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 해결설에 의하더라도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한 공모자는 그의 행위 기여에 대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이번에 공동정범의 중지 미수. 전체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가담자 중에 한 사람이 자의에 의해 중지하였고 공동정범자 중 나머지는 외부적 장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장애 사유로 그만둔 가담자에 대해서는 장애 미수가 인정되고 자의에 의해 중지미수로 한 자만 당연범죄의 중지미수로 인정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지자가 다른 가담자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결과를 방지해야만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였더라도 전체 범행이 기소에 이르렀다면 전체 기소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